오늘은 요리가 목적이 아니라 수습이 목적이야. 자, 먹고 있어? 하이, 가. 불안한데. 가. 아, 알겠다. 그러면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, 그렇지. 그리고 그걸 담았던 이 통도 일반 쓰레기. 아, 이건 재활용이잖아. 이 종이잖아, 종이. 아니. 아, 뭐가 이렇게 어려워? 아니, 요리를 그렇게 잘하면서 분리수거 하나가 안 되니? 아, 너무 어려워. 수습이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. 아니, 근데 진짜 왜 그래? 아, 잠깐만, 뭐, 내조, 막, 여보, 여기 깨끗한, 뭐 이럴라고? 아, 뭐래. 아니,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좀 배워보려고. 최상원부터 수습하면서 살아가야지. 자, 그러면은 배워보자. 수습하는 법. 해봐. 그럼 이건 분리수거. 분리수거지. 근데 이거를 이렇게 떼서 해야지. 떼서. 비닐이랑. 그리고 이건 뭐야? 이거 재활용, 재활용, 그렇지. 재활용, 재활용. 재활용. 다 재활용. 그렇지. 전 껍질 빼고. 잘했다 그래. 알았어. 리사이클링. 넌 진짜 다 잘한다. 박나와. 응? 넌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? 나? 나는 노래? 내가 또 한때 가수가 꿈이었잖아. 나 그래서 연예인 보디가드 하는 게 진짜 재밌었나 봐. 너 요즘 표정 정말 밝아진 거 알아? 혜진이 형이 내 은인이 될 줄이야. 나 이거 버려볼게.